버즈비의 앤썸 요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이 앤썸 요정 정말 고생이 너무 많아요. 고생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공연 잘해요. 네,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여러 명이.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만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앤썸 요정은 본인은 그렇게 앤썸 요정인 걸 좋아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알 수는 없다. 왜냐면 앤썸 요정이 너무 이제 뭔가 약간 너무 저기 공임을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 할인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다 보니까 앤썸 그, 요정이 저기 뭐냐 최PD님 그 캐릭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앤썸 요정. 앤썸 캐릭터. 이제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앤썸 캐릭터. 맞아. 하나 있어야 돼. 날개 좀 달아주고. 네, 그렇습니다. 앤썸 요정이 진짜 정말 이 버즈비 TV의 어쿠스틱 타임즈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한데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기타가 좋은데 픽업이 없어서 아쉬운 픽업들 중에서 이제 아쉬운 기타가 픽업들, 아쉬운 기타들. 기타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타가 너무 이제 뭐 저렴한 기타든 말고 적어도 한 100만 원대 한 초중반을 넘어가는 기타들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요. 다 기다리시잖아. 저거 앤썸 밖에 나오겠구만. 앤썸 요정도 해주겠구만. 그리고 지금까지 앤썸을 박은 다음에 가격이 확 뛰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맞아요. 이것이 다 앤썸 요정의 거의 타이에 의한 그런 네, 그렇죠. 봉사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노력을 갈아 만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앤썸을 달아서 실패한 기타는 거의 없었다. 맞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그만큼 하이엔드와 상성이 좋은 그런 픽업, 앤썸 픽업 오늘도 달아갖고 나왔습니다. 네, 앤썸 요정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앤썸 요정의 그 로고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또 FG3와 FS3를 앤썸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 저번에 했었던 그 레드라벨 시리즈 한번 쭉 개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2019년 5월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시리즈인데 그 레드라벨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그 마호가니의 매력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맞아요. 마호가니는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가장 매력적이다. 요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무 소리. 저희가 네, 쭉 리뷰를 했었던 시리즈였는데 FG3가 있고 FGX3 그리고 FG5, FGX5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또 베리에이션으로 FS가 있습니다. 이게 FG3와 FGX3의 차이는요 FG의 기본 FG3의 기본 스펙에다가 그 앤모스필 픽업을 달아요. 앤모스필 앤모스필 픽업이 저희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테일러 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여기. 버튼 3개짜리고 픽업이 네. 있거든요. 위에 달린 그거 앤모스필 픽업이 장착이 되어서 FG3와 FGX3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할인가 기준으로 그 픽업이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가 30만원 차이가 나요. 맞아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원래 권속가로 따지면 앤모스필 픽업보다 앤썸 픽업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앤썸을 박아갖고 나오면은 가격이 이게 권속가 기준으로 166만 7천원이 FGX3거든요. 얘는 지금 183만 9천원이래요. 앤썸을 박으면. 근데 앤썸을 받고 나서 앤썸 요정에 또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인가는 119만 5천원 35%의 할인이 적용돼서 FG3 원래 가격보다 한 7만원밖에 오르지가 않았다. 아 근데 봐야 알죠. 네. 또 들어 사운드를 들어봐야. 그렇죠. 뭐 근데 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FGX3의 그런 뭐랄까 성향과 또 앤썸의 성향이 좀 그쵸? 다를 수 있으니. 하지만 자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볼게요. FG3는 겨울의 영국 신사, 저는 도심 속 전원주택 해서 그 마호가니 사운드를 저희가 이제 전달해드리기 위한 한 주평이었는데 9.0, 9.0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FGX3 거기에다 앤모스필 픽업만 딱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돈이 올라갔고. 네, 돈 올라갔고. 그래서 영업씨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Please pick down. 네. 픽업이 별로란 얘기죠. 네. 제발 여기다 픽업만 달아주세요 할 때 우리가 픽미업 했던 적이 있어요. 한정평. 맞아요. 근데 Please pick down이라는 건 픽업이 영 별로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격은 정말 좋은데 같이 놀면 약간 피곤한 친구. 이렇게 해서 8.0. 네, 8.0. 점수가 내려갔죠 지금 앤모스필에서는. 네. 자 FG5 볼게요. FG5는 FG3에서 기본 스펙들이 조금 더 막 너트가 본너스로 바뀌고 뭐 이제 그런 뭐 브릿지 핀이라든가 픽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스펙 자체가 좀 업이 된 권속가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FG5 이게 더 좋았어요. 정말 치밀한 야마. 그리고 저는 풀 광수 풀 광수 FGS 풀 광수에서 9.0 9.0 나왔습니다. 이것도 좋네. 좋았네. 그리고 요거는 픽업이 박힌 것도
이것도 역시 앤머스필 픽업이 박혔는데 박히고 나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명범 씨는 과즙미 톡톡, 저는 마호가니 허니 에디션. 아하, 뭔가 약간 시골 감성, 시골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완전 도심도 아닌 근교의 땅상 감성,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게 그렇죠. 9.0, 9.0이 나왔고 잘 나왔네. FS3는 이제 여기서는 바디가 지금 그 트레디셔널 웨스턴에서 콘서트로 넘어가거든요. FS에서 요게 중후한 영국 신사. 저는 마호가니에 대하여, 이거 약간 낭만에 대하여 같은 느낌으로 드렸었던 건데 다 좋았던 것 같은데. 9.0, 9.0. 이것도 9.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픽업을 달았는데 요거는 뭐 약간 둘이 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명호 씨는 빈칸 제대로 채우고 있구나. 저는 워커홀릭 야마하가 맘먹고 떠난 비싼 휴가, 이렇게 해서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FS5는 명호 씨는 킹스맨의 기타, 저는 도라지 위스키 30년산. 확실히 나이대가 좀 있는 맞아요, 느낌이네요. 그, 맞아요. 뭔가 좀 중후하고 그런 뭔가 낭만에 대하여 같은 감성이 어울리는 잘 그런 어울릴 사운드들. 것 9.0, 9.0. 이것도 9.0. 그 다음에 요거 FSX5 픽업 달린 것도 점수 내려갔죠. 외곽에 있는 메가박스 주셨고요. 저는 사촌이 근교에 땅을 샀더니 약간 배가 아픈 픽업 사운드. 네. 약간 아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8.5. 8.5 밑으로는 없어요. 야마하니까. 다 좋아. 그렇습니다. 좀 괜찮았던 애들이 99 나왔고 좀 아쉬운 애들이 88 나오고 이랬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애머스필이 아닌 앤썸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한 이번에 앤썸 픽업 시리즈 FG3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된 거 한번 딱 스펙 복습해 볼게요. 정가 183만 9천원, 35% 할인가 119만 5천원. 뭐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앤썸 요정이 다 했어요. 전장 102.5cm, 무게는 2.1kg, 두께는 112mm, 구프렛 뒤뚤레 73mm로 아주 연주감이 편안한 가는 넥입니다. 쉐입은 드레드넛이고요. 상판에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축구판에 솔리드 마호가니, 세미글로스 피니쉬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 그리고 고토 오픈기어 헤드머신, 유레아 너트, 앞쪽으로 돌아올게요. 너트 너비 44.45mm, 그리고 에보니 지판에 400mm 지판공열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35mm, 20프렛에 LR백스 앤썸 장착되어 있고 에보니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입니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멋진 전원주택 감성. 이러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저 느낌, 완전 가을 느낌 나는. 소리 좋다 진짜. 아, 소리 진짜 좋다. 네. 자, 뭐 핑거도 간단하게만 들어보고 이건 픽업 사운드가 뭐 관건이니까. 맞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되게 멜랑콜리해지는 느낌이 나요.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운드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은 픽업 사운드 들어봐야 되죠? 네. 이렇게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로. 어머스필 대 앤썸. 저 밑단 그 느낌 있죠?
나쁘진 않은데. 핑거로 비교해볼까요? 네. 핑거로. 깔끔하네. 정리정돈이 딱 돼 있는. 잘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어머스필에서 그 저음에서 이렇게 약간 툭툭 부밍되는 그 좀 퍽퍽 소리 같은 것들도 전혀 없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깔끔한 밸런스가 앤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아무래도 35% 할인이 적용된 것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더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뭐 그 이전 것들과 비교해서 아니면 앤썸의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지름평 같은 거를 네,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 뭐냐 노래도 저번에 쳤던 거 그대로 쳤습니다. 네. 네. 요거 안녕. 어떤 곡 안녕. 네. 그때도 네. 안녕 쳤거든요. 그때도 안녕. 네. 같은 걸로 해서 오히려 비교하기 좋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진짜 방금 전에 우리가 또 비교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FG3를 가서 이제 보시면은 그거는 FG3 본연의 통소리만 그렇죠. 있는 거고 이번 거는 거기에다가 앤썸 소리까지 추가된 소리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앤썸 소리다 이런 거를 좀 알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곡을 일부러 연주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듣고 오시고요. 저희가 요 옆에다가 또 그 카드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기 편하게. 자 그러면 안녕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안녕. 앤썸이 그냥 뭐 늘 이 가격대에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라는 데는 이거 요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견이 없습니다. 좋네요. 그렇습니다. 7만원 올라갔는데 앤썸이 박혀있더라. 이거 뭐 최고죠. 자 오늘 요렇게 FG3에 LR-BEX 앤썸 장착이 된 모델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명음씨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네,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야마하에서 나온 기타들을 뭐 다 좋은 거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레드라벨이라고 나와서 뭐랄까 마호가니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뽑아낸 것이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또 이제 LR-BEX 앤썸이 한몫을 더 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앤썸 요정 화이팅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앤썸 요정 화이팅. 네, 앤썸 요정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는 뭐 원래 레드라벨 사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맞아요. 좋았는데 거기에 엄무스펠 픽업이 올라간 사운드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레드라벨을 완전히 잘 받아주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레드라벨의 점수가 이 정도로 나온다면은 엄머스필이 달린 점수는 같은 영역대가 아니고 약간 그걸 덜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게 뭐 앤썸을 박아서 뭐 더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레드
레드라벨의 그냥 그 영역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기본 바탕이 좋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지은 집에 입주 청소 추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의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FG3 에랄벡스 앤썸 버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FS3입니다. 이것도 뭐 기본 톤 자체는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톤 자체는 다 뭐 고득점을 받았던 친구들이 앤썸 받고 점수가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점수가 올라가느냐 그 영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G3 지금 99였는데 FS3도 역시 99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99 얘네들이 앤썸을 만나서 계속 그 점수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앤썸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 오늘 뭐 마음속으로 점수는 그 점수 그대로 혹은 네, 약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절대 떨어지지 점수를 떨어지게 하지 않는 앤썸 다음 시간에도 FS3에 박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앤썸 요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